캐리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알바생을 무시한 일본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일본에 유학을 간 한국인 봉호 씨는 호텔에서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중년 남성이 흡연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요. 저 손님, 죄송하지만 흡연실 밖에선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뭐? 너 뭐야? 알고 보니 제이 씨는 투숙객도 아니었고 그 흡연장은 숙박자 전용이었죠. 그래서 봉호 씨가 제이 씨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아, 죄송하지만 이곳은 숙박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뭐가 어쩌고 어찌? 김우 봉호? 강국구 됐으네. 네, 그렇습니다만. 머리 나쁘네, 꼬리야. 네? 머리가 그것밖에 안 돼? 장사할 줄 몰라? 이러니까 니혼진 더 똑똑한 거 아니야. 봉호 씨는 여기까진 참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멍청하니까 너네 조선진들이 대일본 제국에 점령당한 거 아니야? 네? 우리 할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조선에서 너 같은 것들 싹 잡아들였어. 너희 같은 것들은 지배당해도 싸. 제이 씨의 망발에 봉호 씨는 이성이 끊어졌고 오빠요, 말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경찰 부를 겁니다. 경찰이 불러서 제이 씨와 봉호 씨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뭐라고요? 국내법에 외국인 증오발언 억제법이 있긴 하지만 제이 씨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아니, 증인도 CCTV도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당히 사과받고 가세요. 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정작 처벌 조항이 없어 제이 씨는 얼마 안가 풀려났다고 해요. 거봐, 대일본 제국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 이 봉호 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더 방법이 없었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을 겪은 봉호 씨는 유학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봉호 씨는 일본에서 겪었던 일을 외국 사이트 곳곳에 올렸고 이 일이 화제가 돼서 제이 씨는 각 나라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일본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휴,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일이 사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만일 봉호 씨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제이 씨가 저런 무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었을 때 의문이네요.